기다려야 되지 않나? 남한테는 제가 이러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에이, 이쯤. 정말 귀엽다, 언니. 오늘의 게스트는요, 제가 이분이랑 친분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실 분이고요. 귀엽고 예쁘고 본업 잘하는 돈세입니다. 신예 언니 보고 싶어 죽는 줄. 신예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놀아보자. 내가 언니 진짜 팬이었어. 진짜? 언니 진짜 뭔가 애정하고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하나 언니 같은 매력을 내가 가져야겠다. 무슨 소리야? JYP 주변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언니랑 친분이 있대. 그러면 친구다. 그럼 막 소개시켜달라고. 같이 밥 먹으면 나도 같이 껴달라고. 내가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언니 귀에 들어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가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갔지? 멍 때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 엄청 초롱초롱초롱초롱 눈빛이 느껴져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언니가 날 보고 내가 그랬나? 야, 오, 이러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맞아, 언니가 맞아. 와가지고. 아, 말고. 들었다고. 바로 번호 교환하고. 심지어 그때 사람들이 좀 많고, 이제 그랬었어가지고, 기회되고 얘기하고 막 그랬어. 맞아. 맞아. 얘기 들었어. 남한테는 제가 이러지 않아요. 아, 진짜? 아, 남한테는 이러지 않지. 내가 좋아서? 아, 친해져 보고 싶었어. 어떤 친구인지 너무 궁금하고. 그럼 요새는 뭐 어떻게 지내? 나 요즘 드라마 찍고 있고. 아, 진짜? 거기서 내가 무용을 해. 무용 어렵지 않아? 어려운데 나 입시했을 때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무용특기였거든. 아, 진짜? 처음에 안무 선생님이 날 제일 걱정하셨어. 이제 내가 방송에서 춤추는 것도 그렇고 꼴랑꼴랑 엉엉엉 하시니까 걱정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걱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잘하겠다. 왜냐면은 우리 라이키 쳐주는 것도 봤고 이제 다른 아이돌분들 춤추는 것도 봤거든? 막 블랙핑크나? 내가 그 분들 만날 때마다 사과를 하고 다녀. 왜? 내가 언니한테 사과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최근에 췄던 K-POP 아이돌 춤 없어. 나 이제 못하겠어. 아, 거짓말. 뉴진스코 췄잖아. 봤어. 미안해. 나는 좀 미안해. 사람들한테. 왜? 왜냐면 작품을 만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그 작품을 좀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람만 느낌이지. 그런가? 에이, 이쯤. 정말 귀엽다 언니.